황금 노을 지은이 김중태 3. 온달과 수궁공주 넓은 유리창으로 저수지의 화사한 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대. 거실엔 바깥 풍경과 똑같이 생명의 환희를 불러오는 보드라운 훈풍이 미끄러지면서 짓궂은 심술을 부리듯 꽃들의 살랑살랑 나부끼는 비발디의 사계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대. 잠을 많이 자서 눈이 부었지요? 욕실에서 나온 예림은 자상한 손길로 젖은 머리를 윤기나게 말려 정수리 가르마를 탄 쪽머리로 깔끔하게 몸단장을 해주는 청양댁에게 물었대. 웬 잠을 그렇게 오래 주무셨대요? 언제나 일찍어니 일어나갖고 축축한 이슬밭에 나가 시원한 바깥바람도 쐬고 하시더니 지가 돌아왔을 때거증 자고 지시들 않겠어요? 내 눈두덩이가 보송보송하게 부어올랐나 보군요. 쬐깜 그런 뒤 금시 가라앉들 않겠어요? 눈가에 주름살도 많이 늘었죠? 그녀는 윤기나는 피부의 탄력을 잃고 점점 조사한 노년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듯한 자신의 얼굴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대. 사모님처럼 피부가 깨끗하고 얼굴이 고우신 분이 없구먼요. 마사지를 하고 나니께 보들보들하니 한창적 같아요. 입술도 붉고 양볼에 연지를 바른 것처럼 혈색도 좋으셔갖고 여간 곱들 않으시구먼요. 청양댁은 늘 심사리 내린 수심 가득하게 세상 사는 기쁨을 모르고 조용하기만 하던 사모님이 눈에 띄게 활기찬 생기로 늘어나는 주름살을 걱정하는 것을 보며 이제 다 늙었다는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과장된 말을 덧붙였대. 머리는 잘 됐어요? 사모님은 머리 모양이 이뻐서 가리마를 타서 쪽머리를 흠은 여간 보기 좋들 않구먼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가벼운 옷을 입었으면 해요. 한복이지요? 입기 편리하게 만든 계량 한복 말이에요. 저고리 앞숲에 빨간 장미꽃 무늬를 박아넣은 게 좋겠어요. 아르꾸먼요. 오늘은 안 오던 화상까지 곱게 하시고 옷을 골라 입으시니 뭔 일이 있으셔요? 이따 손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떨어진 게 없나 보고 청양댁이 없네 나갈 것 없이 식품점에 전화해서 갈비하고 와인 서너 병에 맥주 한 상자만 갖다 달라고 그래요. LPG 가스도 여분으로 한 통만 더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요. 귀한 손님이 오시나 보구먼요. 어서 옷부터 갖다 줘요. 그녀는 마음이 들떠 있었대. 하루 사이에 사모님이 퍽 달라지셨구먼요. 늘 시치먹고 쓸쓸히어 베기만 하던 사모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처음 보겠구요. 소풍 가는 애들처럼 보채기 끄증하시니께 말여요. 안방에 가서 옥색 한복을 꺼내온 청양댁은 옷을 바꿔 입히며 단정한 맵시로 매만져 주었대. 돌아가신 강 회장님 같으신 분이 없구먼요. 회사가 망해갖고 감옥가장 댕겨오시는 모진 순환을 겪으시고서도 안 못 보는 사모님 평생 사실 것을 은행에 넉넉하게 마련을 헤어놓고 가셨으니 시상천지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청양댁은 눈먼 부인을 두고 먼저 세상 떠난 강 회장 얘기를 꺼냈다. 그 양반 사업하면서 나는 평생을 소박대기로 살았다오. 아줌마도 그거 아시잖오? 뒤늦게 그런 걸 깨달았는지 눈먼 마누라를 끔찍기도 생각했구려. 사모님, 머리기름도 쬐끔 발렸구먼요. 흰머리는 늘지 않았어요? 귀밑머리에 묘도래기 희끄덕에 나 있는 뒤 외려 더 보기 좋구먼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앞머리 묘도래기도 노랑물을 들이고 왼통 노랗게 흐고 댕기는 여자들도 있더라구요.
얼굴은 주름투성이로 늙어갔고 머리가 새까맣은 가발을 덮어쓴 것 같아갖고 보기가 남색스럽구먼요. 나이가 든만쯤 흰머리가 몇 가닥쯤 희끄덕에 나 있는 게 보기 좋긴 좋아요. 청양댁은 공연이 덩달아 들뜬 소리로 말수가 많았대. 수고했어요. 집안에 지저분한 건 없는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요. 몸단장을 끝낸 예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시게요. 잔디밭들의 파라솔 그대로 있지요. 거기 나가지시게요. 청양댁은 곁으로 따라붙었대. 그럴 거 없어요. 지팡이나 이리 줘요. 예림은 청양댁이 건네주는 지팡이를 받아주고 거실을 걸어나와 현관문을 열었대. 서늘한 실내와 다르게 훈훈한 햇빛의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대. 가리마를 탄 정수리와 그살에 쪼이는 햇빛이 조금 뜨거웠대. 현관문 앞에 앉아있던 수두리가 따라붙었대. 그녀는 파라솔이 있는 곳을 가늠하며 폭신폭신한 잔디밭을 한 걸음씩 내옮기며 사뿟사뿟 걸어나갔대. 언제나 올까? 그녀는 안락한 흔들어자를 찾아 앉았대. 저수지 물가에 줄지어 서 있는 포플러의 여린 잎들과 보리밭을 거슬러 오는 미풍이 볼을 간지럽히며 달콤한 풋내를 코끝에 실어다 주었대. 잔디밭 뜰 아래 찔레꽃의 벌이 날고 집 들머리길 사는 듯 밤나무에 딱새가 날아와 재잘재잘 지저귀며 방울새가 고운 목소리로 울고 있었대. 사모님, 포도주구먼요. 청양댁은 백포도주를 가져왔대. 저 수지에 햇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지요? 그렇구먼요. 저 먼지는 하얘갖고 가물가물해요. 떠다니는 배는 없어요? 저 건너 산속에 있는 보트가 물가에 매어 있고 수문 쪽에서 건너가는 배가 낚시꾼들이 몰려앉은 뒤로 가고 있구먼요. 청양댁은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던 포도주를 건네주고 돌아섰대. 낮엔 무슨 일이 많은 걸까? 그녀는 햇빛이 하얗게 반짝이는 수면에 기무안이 탄 배가 떠가는 전경을 그려보았대. 눈앞엔 뜨겁게 쏟아지는 햇빛과 무수한 은조각들이 깔리듯 난연하게 반짝거리는 강휘와 그 잔잔한 수면을 헤적거리며 노져가는 배와 물가에 늘어앉은 낚시꾼들, 고요한 숲속의 푸른 별장, 하얗게 쏟아지는 햇빛 속의 아른아른한 사냐와 들판의 풍경까지 온갖 전경이 그녀의 뇌리에 영상처럼 펼쳐지고 있었대. 아저씨는 밤에 안 자고 때없이 한낮 늦잠이야? 박양이는 몹시 심통나는 소리로 투덜거렸대. 아줌니가 왜 그래요? 뭔 일을 하셨으니께 늦도록끔 주무셨겠지. 허리가 부러져갖고 한나꺼정 누워지시겠어요? 배를 졌던 병다리는 불퉁하게 내뱉는 소리로 마르리를 잡아 쐐기를 질렀대. 뭐 하는 일 있다고 제때 잠을 못 자? 저수지물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요. 저수지 물가에 식당하고 모텔들은 자꾸만 들어서지요. 저장 묘목밭 허던 자리엔 못 쓰는 폐품을 잔뜩 쌓아놓은 폐품 재처리 공장도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읍내 조합하고 군청에 나가셨을 거구먼요. 아줌니는 신경 쓸 일이 아닌게 장사나 잘 해요. 나한테 자꾸만 아줌니, 아줌니 그러는데 듣기 싫으니까 아줌니라고 부르지 마. 아줌니니께 아줌니라고 하는디 뭐라고 해요? 누나라고 부르든지 양이시라고 하든지 그래. 장사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시집 안간 여자티를 내는 게 좋잖아. 양이시라고 한다고 아줌니 티가 안 나고 처녀 티가 나는갑요? 암튼지 누나는 아닌께 양이시라고 하것이요. 병다리는 이마에 배어나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고 나서
다시 노를 철석철석 휘저었대.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군지 참 좋겠다. 그녀는 모자의 늘은 차양을 손끝으로 말려 올리고 무너미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대. 어떤 집을 보고 그려요? 노상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너미 언덕에 있는 저 하얀 집을 보도 못했어? 그녀는 시듯한 소리로 쏘아붙였대. 저 무너미 언덕에 있는 집 말이에요? 초원같이 넓고 푸른 잔디밭들에 깨끗한 파라솔을 쫙 펴놓고 알라그자에 선글라스 쓰고 앉아 시원한 주스 마시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 눈이 멀어갖고 깜깜한 시상일 텐디 집이 커갖고 파랗고 뇌란 흠은 뭘 혀유? 하긴 눈이 멀었으니 다이아몬드 진주면 뭘 하겠어? 세상이 온통 다 새까만걸? 그전엔 바깥으르니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혀갖고 돈을 많이 벌어 저런 집을 지어놨지만 시방은 보살펴주는 아줌니 하나 곁에 두고 혼자 산다는디 불쌍한 사람 아니것이오? 다 늙고 눈먼 과부 옆에 내한테 저런 복이 터졌는데 두 눈 시퍼렇게 젊은 인연은 팔자가 끈떨어진 둥우리요 우그릉 쪽박이니. 그녀는 신세 한탄을 했대. 뱃바닥 꺼지겠네요. 쌀값이 밀가루값만 못해도 벽가만 훔쳐가는 도둑놈에 삼복이 멀었는데도 벌써 개도둑이 극성이라는데 도둑씨들도 눈에 썩은 명태껍질을 붙였지 저런 집엔 왜 안 드누? 시샘을 거 없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별 수 있것이요? 뭐다 지 사주팔자 타고난 대로 사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가뜩이나 무너미 언덕 눈먼 아줌니 보고 괴는 시샘으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혀가면서 흠꾸덕들을 많이 허는 입방아들을 찧어쌌는디 양이 아줌니 것은 그러면 썩었어요? 배는 낚시꾼들이 총총히 늘어앉아 있는 이쪽 물가로 들어가고 있었대. 아저씨,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녀는 뱃전에서 낚시꾼을 향해 손을 내흔들었대. 낚시에 입감을 꿰던 낚시꾼은 고개를 번쩍 쳐들고 시답잖게 양미간을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대. 고기 쫓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와요. 낚시꾼이 소리쳤대. 알았어요. 안 그래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배는 노젓는 물소리를 가만가만 죽여가며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대. 뱃머리가 야트막한 물가 언덕에 닿기 무섭게 그녀는 묽은 바구니와 커피통을 집어들며 세찬 꽁무니 바람을 달고 낚시터로 달려나갔대. 아저씨, 커피 한잔 해요. 조용한 물 위에 올라온 찌를 바라보고 앉아있던 낚시꾼은 젊은 배짱사 여인네를 얼핏 돌아보았대. 수초에 씨알 굵은 붕어에 물동이만한 잉어가 우글거리는데 아저씨 몇 마리 못 잡았네요. 그녀는 종이컵에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며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대. 고기도 정성을 들여야 잡는다고요. 낚시를 한번 던져놓고 찌만 눈뿌리가 빠지게 쳐다볼 게 아니라 입감도 좀 새로 갈아주고 그래봐요. 그쪽 파라솔 아저씨는 필요한 거 없어요? 나도 커피 한 잔 주고 담배 한 갑 가져와요. 담배는 심부름 값이 붙은 걸 아셔야 해요. 커피와 담배를 들고 간 그녀는 생글생글한 눈웃음으로 낚시꾼 곁에 붙어 앉았대. 낚시터엔 혼자들만 오지 말고 애인 하나둘씩 달고 와봐요. 고기가 안 잡힐 때 기분 풀이라도 하면 오죽 좋으냐고요. 거리거리에 치마가 지천으로 펄럭거리는데 그거 하나를 못 걷어 들고 와요. 요새는 연기인지 손병아리인지 하는 것들도 용돈이 궁하면 먼저 달려든다는데 재미없게 풀숲에 돌부처처럼 앉아서 무슨 정성들이냐고요. 저쪽 빨간 모자 아저씨는 지렁이 만진 손 씻고 커피 한 잔 안 하실래요? 빨간 모자를 눌러 쓴 낚시꾼은 물 위의 낚시지만 바라보고 있었대.
수심이 얕은 수초 속에 쓴 암컷들이 산란을 하고 그 위에 사리사리 정액을 불어 수정을 하는 수놈들이 다툼을 벌이며 요란스럽게 몸뚱이를 휘젓고 가선 도시락을 떨어가며 물을 철썩거리고 있었대. 아저씬 보송보송한 손병아리들도 좋다고 달려들어 말 타고 올라가게 생겼는데 그녀는 중실한 낚시꾼에게 다가가 도로란 엉덩짝이 두드러지게 치맛자락을 감싸안고 바싹 곁에 붙어앉았대. 낚시터 산자락에 솔수평이 우부룩하게 마른 풀로 우거진 숲이 그냥 있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유? 상글에 웃고 또 눈웃음을 살살 치는 그녀를 돌아보고 난 중년은 은근히 용심이 도는 대꾸를 했대. 원 아저씨도 그걸 몰라서 물어요? 이불 속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리밭이나 산 속에서 가랑잎 튀김불 묻혀가며 하는 맛이 따로 있잖아요. 슬쩍슬쩍 웃은 소리를 해가며 조르고 매달리는 그녀는 장사 속이 보통 수완을 넘었대. 캔 맥주 있죠? 그러면요? 그녀는 캔 맥주 한 통을 꺼내어 툭 땄대. 에이쿠! 찌를 바라보던 낚시꾼은 고기가 살살 입질하던 순간을 놓치고 나서 매우 아쉬운 겉잎을 다셨대. 아쉬워할 거 없어요. 금방 또 올 거라고요. 한번 입감에 맛이 들어 살금살금 입질하던 놈이 어디를 가겠느냐고요. 아줌마, 매운탕이나 좀 끓여주고 가시오. 중년은 긴 모자 차양을 손끝으로 밀어올리며 부탁했대. 나 아줌마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면 처녀란 말이오. 중년은 다시 돌아보았대. 이 나이에 뭐 꼭 처녀랄 건 없지만 그녀는 요령있게 애매한 말로 얼버무렸대. 그것도 파우? 빨간 모자를 눌러쓴 낚시꾼은 물속의 지에서 눈길을 돌리고 물었대. 그거라뇨? 그녀는 비름한 사내의 말뜻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대. 그런 거 있잖소. 말하자면 다방 아가씨들의 티켓 같은 거 말이요. 그건 상대와 기분에 따라서요. 그녀는 시골 여자의 순박한 면모로 그의 걸맞은 숫기를 지닌 채 잘록하게 동인 흐리매를 난실난실 슬금슬금 뒷구아가며 눈웃음을 살살 치는 애교로 사내들의 겉몸이 달아오르도록 아주 질감나는 요기를 보이고 있었대. 매운탕을 끓여달라는 꿈은 쉴데없이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여유? 병다리는 양희 씨가 장사는 안 하고 남자들에게 열통적은 군말로 여우 꼬리를 살살 흔드는 것만 같아 시그둥하게 비틀린 얼굴로 핀잔을 주었대. 때가 지난 게 한참인데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러우. 고기는 여기 있으니 매운탕이나 얼큰하게 한 냄비 끓여주슈. 중년은 고기 망태기를 건네주었대. 물가 언덕으로 올라온 고기들이 희노란 배를 뒤집으며 요란스레 펄떡거렸대. 거반이 손바닥만큼씩 하게 씨알 굵은 붕어들이었대. 뭘 보고 있어요? 빨랑 고기 갖다 비늘 벗기고 뱉다시 않고. 그녀는 병다리를 다그치고 낚시꾼들에게 말했대. 세 분이 일행 같은데 매운탕은 한 냄비 3만 원이에요. 우리가 잡은 고기로 매운탕 한 냄비 끓이는데 뭐가 그리 비싸요? 빨간 모자를 쓴 낚시꾼이 말했대.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매운탕 한 냄비에 얼만 줄이나 알아요? 3인분짜리 한 냄비에 6만 원이라고요. 저수지에서 잡아낸 고기야 지천이고 3만 원이면 절반값인데 양념값하고 부탄가스에다 수고비를 따시면 별거 아니라고요. 낚시질들을 오셨으면 여유 있는 분들이고 짜릿한 손맛을 즐기러 오신 건데 너무 따지지 마세요. 매운탕 맛을 보면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갈 거라고요. 그녀는 가마 반들어한 얼굴에 생글거리는 미소가 떠나지 아니했대.
그녀는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눈웃음을 살살 휘감고 사근사근한 말소리에 한쪽 눈을 싱긋거리며 물가 낚시꾼들의 마음을 감질나게 사로잡고 있었대. 그렇다. 빨간 모자 쪽에서 월척이 걸린 것처럼 낚싯대를 서들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낚싯대가 활처럼 휘었대. 월척이다, 월척. 제법 뜨겁게 쏟아지던 햇빛이 하오로 접어들면서 점점 풀기를 잃고 하늘에 흐린 구름이 뒤덮이고 있었대. 손님이 안 오시나 보구먼요. 청량댁은 오후 내내 집 밖에 나와 잔디밭들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 사모님에게 물었대. 글쎄요,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나 보군요. 막연히 그러나 꼭 찾아올 것만 같은 김한을 기다리고 있던 예림은 혼자 생각으로 말했대. 잔디밭에 내놓은 불고기 가마를 다시 들여놓을까요? 햇빛이 좋더니 하늘에 구름이 끼었나 보죠. 그녀는 날씨를 물었대. 구름도 끼었지만 벌써 저녁때가 되었구먼요. 비가 오진 않겠어요? 날이 굳을 것 같진 않구먼요. 그럼 불고기 가마를 놔두세요. 그녀는 낮에 볼일을 보고 난 김한이 어두워진 저녁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대. 저 수지에 이쪽으로 건너오는 배는 없어요? 없구먼요. 낚시꾼들이 있는 뒤서 돌아 나온 배만 저 위로 올라가고 있구먼요. 낚시꾼들에게 배짱사 흐는 사람들 같아요. 그럼 아줌만 들어가 봐요. 그녀에게는 눈먼 좌절을 체념했던 쓸쓸한 외로움이 다시 찾아들고 있었대. 앞을 못 보는 불고의 맹인이 되어 점차 노년으로 접어드는 삶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덩그렁해져 버린 고독감이었대. 그도 그렇지만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무시되고 거지적거리는 물건처럼 어떻게 해주고 어디로 데려다 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오히려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 떨거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어둠 속에 고립되었던 절망이 그녀에게 다시 찾아들고 있었대. 김환을 만나면서부터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았고 한순간 한순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이었던 것이다. 그런 기쁨도 잠깐 가슴에 펄럭이던 불꽃이었는지 순간의 꿈결이었는지 일시에 찾아드는 외로움과 적막한 고립감을 그녀는 이겨내기 힘들었대. 아니야, 바쁜 일이 있겠지? 그가 언제 찾아오겠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나 저제나 기만이 찾아올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가 곧 저벅거리는 발걸음 소리로 찾아올 것만 같은 생각에 내내 사로잡혀 있었대. 내일은 올 거야. 오늘 밤에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대. 완이는 날 찾아올 거야.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잊어본 적이 없거든. 갸날픈 몸으로 하루 종일 하늘을 떠돌다 조용히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새들과 더불어 실록이지는 숲이 고요해지고 파란 생기로 살아난 들녘과 저수지엔 서서히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대. 읍내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고 거나하게 취해 돌아온 김한은 예림에게 찾아가 얄궂은 세상사 푸념이나 하려는 생각으로 무너미 언덕으로 넘어가는 제방머리 언덕길을 올라왔대. 제방을 걸어 올라오면서 나무숲이 진산 밑에 깔끔한 건물로 자리 잡고 들어앉은 음식점의 밝은 옥외 등이 어두운 밤길을 밝혀준다 싶었는데 지난 밤새껏 쿵짝거리는 노래 반주기를 틀어놓은 취객들의 노랫소리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던 매운탕집의 휘황한 네온사인 입간판이 널따랗게 서 있는 돌머리 길목까지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대.
오늘도 시끌벅적한 발광들을 떨 모양이군. 넓은 주차장엔 지퍼와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서 있고 불빛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식당 안엔 찾아든 손님들이 버글버글했대. 식당의 후던 열기를 식히려고 내열린 문 밖에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청년이 집 앞 길목을 얼핏 돌아보고 거푸진 덩치를 뒤룩거리며 건들건들 다가왔대. 이봐, 당신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귀야? 매운탕집 아들은 대뜸 아래 위가 없는 반말로 덜벅지게 덤벼들었대. 어디서 되장께 굴러들어온 말똥덩어리는 누군데 그러나? 듣기 몹시 거북한 젊은 놈의 말투에 기만은 불끈 내뱉는 말로 응수했대. 거칠게 오가는 말소리에 식당 안과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휘우드만 활등코로 반지빠른 매운탕집 주인과 양식장 사람, 반산 모텔 주인, 폐품 제철이 공장 방사장이었다. 당신 뭐가 그리 머리 터지게 잘났어? 수문이나 잘 여다듬으면서 들판에 농수나 제때 대수면 될 일이지. 여기저기 개구멍 후비고 파재끼듯이 눈깔 까리짓고 쫓아댕기며 잘난 소리를 씌울대는 게요. 거만한 매운탕집 주인이 줄통을 뽑은 삿대질로 앞에 나섰다. 뒷전으로 베이지색 양복 차림의 쉰줄과 우등부등 뿌연 상판에 뱀딸기같이 새빨간 입술의 부인네가 나란히 다가와 붙었었다. 자기 땅이라고 저수지 물가에까지 철조망을 겹겹이 쳐놓은 서울 땅임자께서 임대료를 받으러 오셨구먼요. 저 사람 무슨 대단한 뒷배가 있어서 저리 도도한가? 부인이 돈품께나 있다는 위세로 이바기를 셀쭉거리며 비비상하는 소리를 툴툴 밀어냈대. 알량한 관리 친구놈들을 만나고 온 게 방금 전인데 저수지 물가에 냄새나는 말똥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걸 보니 그새 뒷구멍으로 잽싼 내통들이 있으셨구만 그래. 기만은 거나한 취계가 오달진 강단을 불러오고 있었대. 말본세가 얌전하들 못하시구먼. 좋게 말할 때 얌전히 있으슈. 잘난 척 하고 깝신거리다간 큰코 다치는 수가 있은께. 급주고 나오는 떠새들이 가관이었대. 내수면 보호법 어쩌고 떠든다는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니유. 다른 사람들은 허심탄회 흙에 트고 지내면서 모른 척 적당히 넘어갔는디 당신은 뭐 그리 까다롭게 굴어? 당신들이 본래 저수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돈벌이 장사만 생각하들 않을게요. 저수지 주변 경치가 좋아 놀러오는 사람들이 꽨다 하니까 어디서 돈벌이를 해보자고 모텔에다 음식점을 내고 공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함께 깨끗하게 좀 삽시다. 취기가 점차 가시면서 김하는 말을 좋게 가다듬었다. 깨끗한 물에 놀러오는 사람들 좋고 새와 물고기, 풀벌레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살도록 하자 그거 올시다. 당신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어 좋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새와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죽도록 하지 말자 그거요. 남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동식물에게 못할 짓을 하면 결국 당신들도 해를 입고 동식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썩은 물과 탁한 공기 속에 산소가 모자라 고개를 길게 빼고 가쁜 숨으로 등줄기가 휘어 뒤틀릴 게고 새들이 시름시름 날개짓을 못하고 물가에 머리를 쳐박거나 나뭇가지에 날개죽지를 걸치고 메말라 죽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꼴을 당한다 그런 말이요. 저 사람 어디서 훈장질을 하다 왔나? 우리를 마구 가르치네 그랴? 양식장 사장은 듣자니 시금방진 듯 기가 찬 표정을 짓고 실소를 머금었대. 내가 취중이라 다소 말이 거칠었나 본데 이해들 하시구려. 나는 공직에 있는 친구를 만나 저수지 주변 음식점과 모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화 시술을 하도록 권유를 좀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지. 당신들을 장사 못해먹게 내쫓으라고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니 오해들을 마시오. 내겐 그를 모는 힘도 없고 강요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기만은 좋은 뒷수습으로 말갈망을 했대. 이 양반아, 엎어치나 메어치나 그게 그 소리지 뭔 소리요? 매운탕 집 아들이 부르거든 팔뚝으로 눈을 짓댔대. 내가 틀린 말을 했다는 겐가? 기만은 정색을 하며 말했대. 수문지기가 뭐 대단한 자리라고 시덥잖게 껍적대고 그러시오. 한 번만 더 쓰잘데없이 찾아와 성화를 바치면 그땐 눈가리 하나 빠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할 줄 아시오. 툭박지게 생긴 매운탕 집 아들은 노골적인 공갈로 위협했대. 젊은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윗사람한테 말이 너무 험하지 않은가. 기만은 눈발을 빳빳이 곤두세웠대. 당신 진짜 갈빗대 하나 뽑아들고 가겠어? 매운탕 집 아들은 땡돌같이 달려들어 멱살을 들어쥐었대. 얘야, 대파라, 그러들 말거라. 나의 살이나 먹은 아버지가 말렸대. 아버지, 이런 사람은 혼을 한번 내줘야 허유. 안 그러면 또 쌍알대고 쫓아댕긴다구요. 아들놈은 억세게 멱살을 잡아 흔들었대. 자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내 이 손 놓게나. 기만은 툭갈스런 매운탕 집 아들이 어깨를 치올린 곤대짓으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다 읍내에서도 이름난 깡패라는 것을 아는 터에 섣불리 못된 성과를 건드려 복욕을 당할 생각이 없었대. 당신 똑바로 들어.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잘난 면상을 쳐들고 나타나 되사난 소리를 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들놈은 멱살을 잡은 손에 덜퍽진 힘을 주어 냅다 뜯은 것 들이고 툭툭 손살을 쳤대. 에이쿠. 가을바람이 헛개비 뒤넘어지듯 훌떡 뒤둥그러진 기만은 부러진 듯한 허리를 싸지고 비명을 질렀대. 아저씨! 어두운 저녁 집 앞에 나와 기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병다리는 제방 언덕길로 득달같이 달려와 엉덩방아를 찍고 나뒹구는 아저씨를 부축했대. 아저씨, 저 사람 유명한 깡패여요. 병다리는 매운탕 집 들머리에 야영객들 모닥불 감으로 버섯밭에서 가져다 쌓아놓은 통나무 폐목 하나를 드립다 움켜쥐고 매운탕집 아들에게 달려들었대. 에쿠! 몽둥이에 얻어맞은 매운탕집 아들은 커다란 덩치가 무색하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대. 나머지 사람들은 딱 벌린 입으로 황소처럼 날뛰는 병다리를 두렵게 바라보았대. 덤벼요, 모두 다 덤벼요. 병다리는 몽둥이를 내휘두르며 줄통을 뽑는 엄포를 놓았대. 창졸간에 어이없이 몽둥이를 얻어맞고 얼떨떨하게 주저앉았던 매운탕 집 아들은 한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쳐들고 비실비실 일어났대. 병다리의 몽둥이가 다시 한번 그의 등짝에 덤매로 떨어졌대. 퍽! 터슬터슬한 통나무 몽둥이가 부러져 나가면서 썩은 나무 토막이 달려드는 매운탕집 주인의 반질하게 벗겨진 이마를 때렸대. 아이쿠, 내 눈이 빠졌네. 매운탕집 주인은 한 손으로 눈퉁이를 싸주고 눈알이 빠진 듯이 갈린 비명을 내질렀대. 저 황소 같은 놈이 우리 아들을 죽인다. 사람을 때려 죽여. 덤벼요. 누구든지 덤비라고요. 병다리는 그 굵진 고함을 내질렀대. 평소에 어리숙한 얼뜨기 덩신으로만 보아온 사람들은 황소처럼 펄썩펄썩 날뛰는 병다리의 우람찬 떡심과 불같이 펄펄한 성미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기가 질린 매골들로 어리벙벙하게 바라보았대. 누구든지 우리 아저씨에게 손짓금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둘 거여요.
병다리는 결린 허리를 싸시고 나동그라진 아저씨를 부축하며 제방길을 내려섰대. 괜찮으시겠슈? 병다리는 걱정스럽게 물었대. 잠깐 옆구리 근육이 놀라서 그렇지 별일 없을 게다. 참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똥사 뭉개고 앉아서 지화자를 불려도 유분수지. 뭘 자리였다고 애만 사람은 뒤 함부로 싸가지 없는 손지검을 휘어붙이며 간땡이 큰 소리를 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남이야 어찌 되든 저만 아는 세상이 아니더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구먼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보면 쬐깐 고기 새끼 잡아갖고 물에 놓아주면 손에 동태가 나는 것처럼 질바닥에 탁 패대기를 쳐서 죽어번진다니까요. 어린 새끼가 자라지도 못하고 마른 땅바닥에 파르르 떨며 죽는 걸 보면 불쌍이여 죽것이요. 마음들이 메말라서 그렇단다. 새끼가 커서 큰 고기 되는 거고 큰 고기들이 많으면 더 많은 알을 까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 낚시질도 잘 돼서 신이 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게 하겠느냐?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우선 재미있고 즐거운 생각만 하고 있는 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죄다 까맣게 있고 말이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만해진 탓이 아니겠느냐?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불이 밝게 켜진 집안에서 누가 급한 발걸음으로 쫓아나왔다. 아저씨, 저쪽 제방머리 매운탕 집 앞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둑한 집 밖에서 박양이는 겁먹은 목소리로 화급스레 물었대. 아저씨한테 행패를 부르지 뭐여유. 매운탕 집에 똥항아리같이 퉁퉁한 깡패 아들 있잖아요. 그 대파리 깡패놈에게 아저씨가 행패를 당한 거예요? 박양이는 한 손으로 허리를 싸지고 다리를 설룩거리며 병다리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아저씨를 보고 숨이 막히는 소리로 초풍스럽게 놀랐다. 빨랑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나 펴드려요. 병다리는 아저씨를 이끌고 거실로 들어섰다. 박양이는 불이 났게 앞서 달려들어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럴 거 없어요. 기만은 부축해주는 병다리의 손을 놓고 거실 의자에 앉았다. 박양희 씨는 웬일이요? 웬일은요? 장사하고 들어왔죠. 밤낚시꾼들한테 다시 막 장사를 나가려던 참인데 아저씨가 그러고 들어온 거죠. 난 괜찮으니 어서 나가봐요. 대파리 그 깡패 자식의 행패에 몸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아저씨를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요? 방에 모시다 드릴 테니 가만히 누워 계세요. 방으로 이끌려 들어간 김아는 이부자리 위에 몸을 던져 벌렁 드러누웠대. 옷을 벗고 잘 주무셔야지요. 박양이는 다감한 짜임새로 살아온 부인처럼 곱살한 손길로 김아는의 겉옷을 벗기며 이부자리 속으로 바르게 누워주었대. 양희 씨는 우리 집에서 살 거여유? 방문간에서 실뚱무룩 지켜보던 병다리는 희득하게 돌아가는 짝눈을 흘기며 돌았었대. 살면 또 안 되나? 무언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병다리의 말소리를 꼭지에 붙인 채 박양이는 농스른 대꾸로 뒤돌아 보았대. 병다리는 켜놓은 텔레비전을 툭 꺼버리고 방문을 소리나게 닫으며 걷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컷이라고 시기를 하나 보네. 박양이는 바보 주제에 넘볼 사람을 넘보라는 듯이 콧방귀를 핑 내불었다. 하긴 뭐 뚝심이야 좋겠지. 그녀는 병다리가 황소처럼 맹렬하게 덤벼들면 밑에 옴나위 없이 깔려 대번의 건오징어가 되든지 넙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거기 앉아서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나? 김아는 앞에 있는 박양이를 보며 물었다. 병다리 총각이 나보고 이 집에 들어앉으라네요. 박양이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농담은 그만하고 어서 장사나 나가 봐요. 아저씨가 못된 깡패놈한테 당하고 솔솔 기어 들어왔는데 무슨 떼돈을 번다고 장사를 나가요? 장사를? 장사를 나가더라도 아저씨가 편히 주무시는 것을 보고 나가야지요. 박양이는 헬쑥하게 취기가 가신 얼굴로 외로워 보이는 아저씨를 애정이 가득 담긴 눈길로 바라보았다. 활달한 성품이 다소 경박스럽긴 해도 어느 한때 어렵게 산 적이 있었는지 마음 쓰는 것이 따뜻하고 숭글숭글하게 복숭스러운 구석까지 엿보이는 여사를 앞에 두고 있으려니 기만은 갑자기 충동적인 감성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마음이 두렵고 저기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술이 다 깨서 갈증이 나면 드실 자리끼나 갖다 놓고 나갈게요. 자리에서 일어난 박양이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리에 누운 김하는 예림을 생각하며 혼자 소리로 뉘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있을 것은 여실했고 자신도 일상 속에 늘 그녀가 들어와 자리하면서 다시 또 보고 싶어 찾아가던 길에 앞을 막아서는 매운탕집 사람들과 예기치 않게 멱시름으로 더잡이가 벌어진 것이었대. 아저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온 박양이는 조그만 쟁반에 받쳐온 물젖은 자와 컵 하나를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대. 편히 주무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그녀는 울컥 목이 메이는 소리로 눈물이 글썽하게 감돌았대. 고마워요, 박양이 씨. 기만은 멋없는 소리로 나무라기만 하던 박양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부어주었대. 전 나가볼게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슬프고 절실한 생각에 잠겨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아저씨를 마음 아픈 눈길로 애연하게 지켜보던 박양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병다리 총각 장사 안 나갈 거야? 방에선 잠잠했다. 벌써 자는 거야? 박양이는 방문을 쿵쿵 두드렸다. 나갈 끈께 쪼매만 지대려요. 그새 잠이 들었던 병다리는 어둠 방에서 두 손으로 눈을 부비며 부시럭거리고 일어나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맨날 밤에 저수지를 해석고 댕김은 잠은 언제 자는 거여유? 마당으로 나선 병다리는 투덜투덜 소나품을 하며 집 모퉁이에 세워놓은 노를 집어들었대. 어서 가요. 지가 분명히 말하겠는디유? 앞으로는 장사를 안 해도 좋은게 지발 낚시꾼들한테 쓸개 빠진 사람처럼 실덕거리지 좀 말어유. 물건값도 너무 비싸구요. 병다리는 거실마루 문간에 서서 안방을 자꾸 뒤돌아보는 양희 씨를 외려 다그쳤다. 잠이 깨어 투덜거릴 때는 언제구? 커피통과 묽은 바구니를 집어든 박양희는 뒷동산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가는 병다리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이 커피통 좀 들고 가. 구름 낀 밤하늘엔 반짝이는 별 하나 떠있지 않았다. 저수지 물빛도 먹을 갈아부어 놓은 듯 했고 까만 산부리를 돌아가며 반짝거리는 밤낮 식군들의 불빛이 띠를 이룬 금속 화살처럼 점점이 내비치고 있었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수지 한가운데로 배를 저어 나온 병다리는 어두운 물가를 따라 밤낮 식군들의 불빛을 둘러보며 물었대. 기도원 안쪽 물 가운데 좌대로 가. 서울 사람한테. 박양이는 거의 다 철거하고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좌대의 가까운 불빛을 바라보았다. 남사상은 사업이 부도가 났다지만 씀씀이가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까 저녁밥 갖다 준 빈 그릇도 찾아와야 되잖아.
남사상이라는 서울 사람은 씀씀이도 인색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생겨 사람이 좋아 보이질 않더냐고. 알았어요. 병다리는 무뚝뚝하게 내키지 않은 대꾸로 딴 데를 바라보며 노를 휘적휘적 내서었다. 이봐, 온달 총각, 사미등글 깨워가지고 나와서 화났어? 불쑥한 얼굴로 말소리가 통나무 말뚝처럼 그래. 내가 바보여유, 온달에게? 내가 또 방정맞게 말이 잘못 나왔네. 박양이는 실수같이 내뱉은 말을 얼른 주워담고 뒤이어 말했다. 병달 씨는 온달을 바보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 온달이는 평강공주를 아내로 얻고 나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얼마나 나라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지 알아? 그 온달 장군이 싸움터에서 죽고 나서 시신을 넣은 관이 움직이지를 않았다잖아. 죽어서도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였지. 그래서유? 공주가 말했지. 인명은 재천이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는데 왜 떠나지 않으시려 하오? 이제 그만 떠납시다. 하고 애원을 하니까 그제야 관이 천천히 움직이더라는 거야. 미련한 소가 언덕을 들이받는다고. 우직하고 단순한 성품으로 휘적휘적 배를 저어나가는 노를 어두운 물가운데로 휙 내던져 버리고 말까봐 그녀는 얼떡이 바보로 취급하며 온달이라고 놀려온 병다리에게 바보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알도록 좋게 얘기해 주었대. 나도 그 온달처럼 훌륭한 장군은 안 돼도 이 반산 저수지를 죽을 때까지 지킬 거구먼요. 난 병다리 총각을 놀리려고 온달 총각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내가 온달 총각이라고 한 것을 알겠어? 알아요. 나도 양이씨가 좋구먼요. 처음 볼 적부터는 그리었슈. 그래서 온달 총각? 박양이는 바보 온달 얘기 몇 마디에 병다리의 환심을 산 것이 내심 놀라웠다. 우리 함께 장사해서 돈 많이 벌자고. 우리라고 무너미 언덕의 눈먼 여자처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박양이는 단순하고 순진한 병다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배를 부리면서 돈을 벌 욕심을 챙기고 있었대. 거기 누구요? 해석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좌대의 낚시꾼이 물었대.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어두운 물 가운데 좁다란 좌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사장을 보며 박양이는 물었대. 잘 물지 않아요. 산란기가 지나고 날이 차츰 더워지니까 고기들이 수심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병다리는 배를 좌대 뒤쪽으로 살그머니 들이대었대. 빙그릇 여기 있수. 된장찌개하고 말린 물고기 구운 게 맛이 좋더군요. 커피나 우선 한 잔 주고 새벽엔 물바람이 추울 것 같으니 쇠주나 한 병 주고 가세요. 그럴게요. 이맘때부턴 저수지 한가운데보다 수심이 깊은 산 밑이 잘 문대요. 빙그릇을 받아놓은 박양이는 소주 한 병과 안주로 군 오징어 한 마리를 건네주었대. 내일 아침에 배를 일찍 좀 가지고 들어와줘요. 서울로 올라가시게요? 사업이 신통찮아서 머리나 식힐 겸 낚시지를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 봐야겠소. 돌산 이쪽 모퉁이에 앉아있던 분들도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는데 한 분은 명예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회사가 부도났대요. 그 사람도 채권사들한테 시달리다 쫓겨온 모양이군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낚시꾼은 남의 일 같지 않은 소리로 담배를 피워 물며 지긋한 눈길로 돌아보았대. 아저씨, 물 한가운데서 술에 취하면 큰일 나니께 한 번에 많이 드시들 마셔요. 병다리는 몇 해 전에 뱃놀이를 하던 동네 사람 하나가 술에 취해 뱃선에 비척거리며 오줌을 누다 물에 곤두박혀 빠져 죽은 일을 기억하고 있었대. 아저씨, 많이 잡으세요?
박양이가 낚시꾼에게 던지는 소리를 들으며 병다리는 좌대에서 배를 돌렸다. 밤이 어두웠다. 저만치 고요하고 어두운 수면에서 큰 물고기가 물을 차고 뛰어오르며 절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어디로 가요? 병다리는 노를 내저으며 물었다. 기도원이 있는 산밑으로 가야지. 일주일씩이나 북박이로 눌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건 겨우 서른 살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마흔줄이 된 사람이 일주일 넘게 낚시질을 하고 있구먼요. 장줄 낚시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들은 척들도 않고 막무가내여요. 할 일들도 없지. 한창 젊은 남자들이 번듯한 용모로 할 일 없이 낚시터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물건을 팔아먹긴 해도 주는 것 없이 밉살스러울 때가 있었다. 저작년엔 어떤 사람이 서너 달씩이나 낚시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마을에서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들 아니었겠어요? 나도 들었어. 순경들이 잡아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가 다섯 번이나 있는 도둑놈이더라는 거 말이야. 낚시에 미치면 3대가 못 살고 망한다는데 드넓은 저수지엔 사철 끈질기게 찾아오는 낚시꾼들에서부터 실업자로 전락한 명예퇴직자라는 사람들, 만성질병으로 허약해서 휴양삼아 오는 사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낚시 가방을 메고와 사나흘씩 묵고 있는 사람, 주말의 월급쟁이들과 일터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찾아온 사람, 회사 사장 행세를 하며 숨어들어온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전문 도박꾼, 잘 숨어들었다가 신고를 당해 형사들에게 붙잡혀가는 도둑놈, 심지어 강도까지 엄밀히 신분을 위장한 한객 낚시꾼으로 앉아있었대. 물건 팔겠다고 별죽 맞은 지실랑 말아요. 당부하며 병다리는 기도원이 있는 상기승 물가에 배를 대었대. 박양이는 뱃머리가 닿기 무섭게 물가로 달려나갔고 병다리는 낚시꾼들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나 보고 싶어 뒤쫓아 나갔대. 아저씨들 필요하신 거 없어요? 박양이는 불빛이 비치는 찌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낚시꾼들을 향해 물었대.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주실라우? 주걱턱의 젊은 남자가 찌를 유심히 바라보며 구부렸던 허리를 세우고 물었대. 뭐든지 말씀만 해요. 진짜요? 난 가짜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마누라를 본 지가 보름도 넘었소. 퉁퉁 불어서 몹시 군기가 들었는데 눈 딱 감고 한번 주실라우? 말만 잘하면 그까짓 거 못 줄 것도 없죠? 박양이는 낚시꾼의 짓궂은 요구를 곰살가운 말재간으로 능수능란하게 받아넘겼다. 허허, 이제나 저제나 목구멍이 찢어지게 침을 삼키며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건 난데 저 친구가 먼저 선수를 치네. 넙대대대한 얼굴로 반들하게 생긴 쉰줄이 뒷북을 쳤다. 저수지 물 많은데 뭐가 걱정이요? 썰썰 휘저 헹구고 나면 그게 그건 것을. 예끼 사람아, 난 구멍동서 그만둘라네. 조개볼의 수염이 감숭한 일행은 고개를 썰썰 내저었다. 김치국들 실컷 마셨으면 입이 쉬고 맥해 할 테니 쇠주든 맥주든 한 잔씩들 해요. 이 어두운 밤중에 외진 물가에서 치마라도 봤으니 줄담배로 텁텁한 목은 죽여야지. 캔 맥주 가지고 온 게 있으면 하나씩 돌리시오. 라면도 대게 내놓고. 남자들이란 오나가나 맥주 여기 있어요. 떡방 묻은 손가락 찝찝하게 빨지 말고 땅콩이나 한 봉지씩 안주로 잡수세요. 너스레와 질감스런 농담 속에 박양이는 캔 맥주 다섯 개와 라면, 300원짜리 땅콩 세 봉지에 오징어 한 마리를 곁들여 팔았대. 여기 다시 들어올 시간 없으니까 아침밥 드실 분들은 미리 주문하세요. 나가는 낚시꾼들 때문에 배를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요?
우리 일행 세 사람의 것은 그때 가져오시오. 알았어요. 고기 많이들 잡으세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보험금 분할을 놓고 시어머니와 생층을 부추며 갈등을 빚던 그녀는 생가슴을 피나게 쥐어뜯던 마음고생과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활력을 되찾은 그녀의 장사 수완이 하루가 다르게 거리낌없는 농담으로 질퍽해지고 슬금슬금한 성품에다 시원하게 산더려지는 웃음소리로 능란해져 돈벌이 또한 쏠쏠했대. 하루에 장사가 이렇게만 잘 된다면 우리도 무너미 언덕의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문제 없겠다고. 박양이는 어두운 배 안에서 흐무진 기쁨을 감추지 못했대. 이젠 또 어디로 갈 거여유? 돌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불빛이 총총히 박힌 낚시터로 배를 몰고 가면 돼. 맨날 밤 이러고 댕기면 잠은 언제 잔대유? 돈 버는데 쉬운 일이 어딨어? 먹을 거다 먹고 때 빼고 광내며 잠잘 것 하자면 우리 같은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언제 터잡고 내 집에서 살겠느냐고. 잠은 이따 집에 들어가서 자고 모자란 잠은 내일 아침나절에 잠깐 눈을 붙이면 되잖아. 그땐 내가 배를 몰고 댕기든지 아저씨 보고 잠깐씩 배를 저 달랠게. 그들은 벼랑이 깎아지른 돌산 모퉁이와 별장 삼부리를 돌아가며 자리 잡고 앉아있는 낚시꾼들에게 김치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라면에 소주잔을 곁들인 자리로 신새벽의 차고 습기찬 물바람과 오솔한 산골대의 줄담배로 허출하게 빈 속을 후끈하게 달래주었다. 한둘이 외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낚시꾼들을 상대로 적적한 물가의 깊은 밤을 지루하지 않은 너스레와 질감스런 농담을 곁들여 배 안의 물건을 다 팔았을 땐 고요한 새벽의 수면에 안개가 꿈틀꿈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축축하게 밤이슬에 젖은 몸으로 배를 저어 돌아오고 있었대. 곧 날이 새겠네. 초여름으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물가의 새벽바람이 으슬으슬 옷깃으로 기어드는 몸을 조그맣게 움츠리며 두 팔을 가슴에 올려 낀 박양이는 후드득 턱을 내어드는 진저리를 쳤대. 생각해 보니까 병달 씨에겐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여 주었잖아. 팔자에 없는 푼수가 돼서 오만 수다를 떨어가며 밤새 헤매고 나니까 나도 속이 허출한데 배를 젓고 다닌 병달 씨는 얼마나 출출할까 모르겠네. 그런 걱정 말아요. 걱정 말라니 내가 병달 씨 걱정을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말이라도 고마우니께 되시유. 저수지는 낚시꾼들의 불빛도 점점 줄어들어 몇안 남은 불빛들이 농밀한 안개 속에 흐리고 밤의 짙은 어둠이 막바지에 달한 수면은 파문 하나 없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대. 추우면 이걸 입어요. 병다리는 철썩철썩 휘젓던 노를 손에서 놓고 잠바를 벗어 춥게 몸을 움츠리고 떠는 양희 씨의 어깨에 둘러주었대. 돈 벌면 저랑 같이 사는 거지요? 병다리는 내내 생각했던 것을 말했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혀유, 꼭 그렇게 혀유. 병다리는 강다짐을 주었대. 우선 돈을 벌어야 살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어? 박양이는 뒷자락을 깔고 아리송한 대답을 했대. 시방 돈 벌고 있잖아요. 말랑 배나 젓고 가. 나 춥고 배고프단 말이야. 잠을 못자 졸리기도 하고. 꼭 같이 살겠다고 약조를 해야 갈 거구먼요. 병다리는 노를 젓지 않고 외고집으로 때를 부렸대. 병다리 총각. 몸이 춥게 떨리고 배고프다니까 빨랑 가지 않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진작부터 양희 씨가 좋았어요. 아줌니 혼자 물가에 나왔을 적부터요. 살때 되면 어련히 같이 살려고 집에 돌아가다 말고
깜깜한 물 가운데서 왜 그러냐고. 박양이는 고집센 항소처럼 앞에 버티고 있는 병다리가 어떤 우격다짐으로 덜벅지게 행동하고 나올지 몰라 은근히 두려운 마음으로 구슬렸대. 얼른 말을 해봐요. 나랑 살 거여요? 안 살 거여요? 병다리 총각 정말 왜 이래? 갑자기 비지떡이던 머리가 어떻게 됐어? 새벽의 호젓한 배 안에서 다부지게 나오는 바보 온달의 행동이 아무래도 심신찮음을 깨달은 그녀는 정색한 표정과 목소리도 옴팡진 잡돌이를 했대. 난 암시랑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다니? 시방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양희 씨와 티격태격 싸움 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병다리는 백간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시근거리는 양희 씨에게 덤벼들어 더없어 끌어안았다. 애그머니 왜 이래? 박양희는 기겁을 하고 놀라며 두 손으로 병다리의 가슴팍을 떠밀었다. 난 평강공주가 아니란 말이야. 양희 씨는 공주여유, 지은틴 공주여유, 평강공주인지 무엇인지는 아닌지 몰라도 지은틴 공주여유, 수군공주 말여유. 안 돼, 이러면 안 돼. 난 공주가 아니야. 응급결에 끌어안긴 박양이는 병다리의 가슴팍을 내떠밀며 뒤트는 어깨로 팔을 떼어내려는 몸부림을 쳤다. 왜 공주가 아니여유? 물속에 빠져 죽었다 살아났은께 수군공주지유. 정말 미쳤어? 아무리 용을 써봐도 박양이는 팔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나 안 미쳤구먼요. 미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짓이야? 양희 씨는 공주님께요. 난 평강공주도 수군공주도 아니랬잖아. 억센 두 팔은 무쇠 팔 같고 넓고 두터운 가슴은 두 손으로 죽을 힘을 다해 떠밀어도 꿈쩍도 않는 바위벽이었대. 그녀는 마치 우람한 물수리에게 덮쳐 퍼덕거리지도 못하는 작고 연약한 물새에 불과했대. 나 숨이 막힌단 말이야. 숨이 왜 막혀요? 병다리는 수컷의 본능이 무섭게 달아올라 두 눈이 시뻘건 화상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사타구니의 길쭉한 뿌리가 나무 막대 같고 철봉같이 내뻗쳐 냉큼 생살이라도 파고 들어가 휘절듯 했대. 끝까지 이러면 나 물에 풍덩 빠져 죽을 거야? 손바닥만한 조각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이 기우뚱그렸대. 누구 마음대로 빠져 죽어요? 누구긴 누구야, 내 맘이지. 내가 양희 씨를 물에 빠져 죽게 놔둘 것 같아요? 병다리는 양희를 배짱에 쭉 쓰러뜨렸대. 어마나 병다리 총각, 참말로 눈깔이 뒤집혀버렸네. 미염이라도 한 바가지 둘러쓴 듯 박양희의 팔과 얼굴 목덜미로 해서 옷깃이 헤쳐진 앞가슴으로 뜨끈한 것이 미끄덩거리며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대. 이게 침이야 땀이야? 양희 씨는 저수지 수군공주여유. 병다리는 걷어올리던 치마가 손에 휘감기자 한 번 더 우직한 힘을 주었대. 그 순간 손에 휘감기던 치마가 부욱 소리를 내며 찢어지고 실팍한 엉덩이를 감싸고 오목한 사타구니로 눌어붙었던 팬티가 우두둑 터지며 쭉 소리를 내고 꼬작거리는 헝겊조가리로 날아갔대. 이럴 어째? 박양희는 뒤집힌 눈으로 당황했대. 남편이 조련히 객사한 후에 사내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고 왕성하게 끌떡거리며 덮치고 올라오는 것을 마다할 입장이 아니었으나 미친 개에게 한 차례 물릴지언정 얼떡이 바보에게 금쪽같은 여자의 인생을 개떡처럼 아무렇게나 훌쩍 내던질 수는 없었대. 더욱이 다른 남자라면 혹 몰라도 온달 총각에게 겁탈을 당하고 나면 김환 아저씨에게 온갖 정성으로 연정을 품었던 마음이 한낱 물거품이 되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없을 터이었대.
그녀는 굶주린 욕정과 새로운 인생의 갈망 사이에서 종잡을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순간순간의 절박한 위기를 안간힘을 다해 가까스로 모면하고 있었대. 병다리 총각, 제발 이러지 마, 어? 이렇게 강제로 안 해도 좋게 할 수 있는 때는 얼마든지 있잖아. 제발 내 말을 들어.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쉴 것 하려면 지금 내 말을 들어, 어? 병다리 총각. 박양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사정과 애원으로 거듭거듭 달랬대. 나보고 돈 벌어 살자고 흥근 양이 씨가 아니여유? 짐승 같은 수컷의 욕성이 걷잡을 수 없이 한껏 달아올라 신혈에 들뜬 병다리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아니했대. 엉덩이 좀 그만 빼유. 병다리는 허리를 뒤틀며 이쪽 저쪽으로 뒤빼는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잠깐 들어올렸던 아랫도리의 굵은 막대기같이 뻣뻣한 살송곳을 수렁같이 질퍽한 물푸렁 속에 푹 찍어 눌렀대. 어머나. 순간 박양이는 뜨끈한 침을 젖가슴에 줄줄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는 병다리의 두툼한 가슴살을 꽉 물어뜯었대. 아, 아얏. 허리춤으로 맹렬하게 아랫도리를 찍어 누르던 병다리는 몹시 아픈 소리로 출렁이던 몸을 멈추댔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박양이는 끌어올리던 무릎을 병다리의 사타구니로 쿡 걷어올렸대. 에쿠. 얼결에 일격을 당한 병다리는 뻣뻣한 것이 뚝 부러지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박양이는 두 손에 있는 힘을 모아 병다리의 바람벽 같은 가슴팍을 확 떠밀었대. 풍덩. 찰랑찰랑 물이 넘쳐들며 옆질로 기우뚱거리는 배전으로 나뒤쳐진 병다리는 먹장 같은 물속으로 곧장 곤두박혀버렸대. 병달씨. 깜깜한 배전에서 물발을 튀기며 풍덩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병다리는 시커먼 물 가운데 어디로 빠져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대. 병달씨, 병달씨.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다 해도 배전이 하도 깜깜해서 어디쯤인지 분간할 수도 없으려니와 바로 코앞이라도 그녀는 어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속수무책이었대. 여보세요? 어디 사람 없어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배바닥을 둥둥 구르며 그녀는 소리쳤대. 새벽 안개가 자욱해진 물가는 낚시꾼들의 몇 안 되는 불빛만 저 멀리 흐리게 떠 있을 뿐 온 저수지가 새벽의 고요함 속에 빠져 있었대. 아이고, 이를 어쩌나, 병달씨? 그때 갑자기 배전에서 푸 하는 소리가 솟아올랐다. 병달씨, 살았어요? 살았으면 어딨는지 대답 좀 해봐요. 물을 헤적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배전으로 손 하나가 쑥 뻗어 올라왔다. 푸, 저짝으로 가요. 배가 작으서 잘못하면 홀랑 뒤집힌께 얼른 뒤로 가라니께요. 아닌 게 아니라 배는 병다리가 물속에서 배전을 잡고 있는 쪽으로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어들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고 있었대. 새파랗게 질려 겁을 먹은 박양이는 뒤로 주춤주춤 물렸었대. 병다리는 물속에 빠진 몸을 쓱 끌어올리며 배 안으로 몸을 굴려 넘어들어왔대. 살았군요. 살았어. 병달씨. 간이 철렁 오장 아래로 굴러 떨어졌던 박양이는 그저야 후 내쉬는 안도의 한숨으로 놀란 안가슴을 쓸어내렸대. 젖먹이 적버튼 이 저수지서 물장구 치고 자란 놈이어유. 그런 내가 물에 잠깐 들어갔다고 빠져 죽을 것이유. 물구신도 나는 못 잡아 댕기는구먼요. 옷이 홀랑 다 젖었으니 어째? 암시랑도 아는 게 내 걱질랑은 말어요. 병다리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셔츠 자락을 한 움큼 걷어잡고 물을 쥐어짰대.
내가 배를 저을게. 금방 수문에 닿아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잠깐만 거기 앉아 있어. 박양이는 노를 젓는 가운데 널빤지 의자로 가서 양손에 노를 잡고 내려앉았다. 그만둬요. 노는 내가 저어야지. 병다리는 양의실을 밀어내고 노를 받아잡았다. 미안해요, 병달씨. 정말로 물속에 떠밀려고 한게 아닌데, 그만. 박양이는 병다리가 깜깜한 뱃전에 풍등 소리내며 물에 빠지는 순간 기겁하게 당황하면서 깜빡 잊었던 랜턴을 뒤늦게 찾아들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온 병다리를 살펴보았다. 흠뻑 젖은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병다리는 초라한 송아지 꼴이었다. 알고 있은께 그럴 것 없구먼요. 아니야, 내가 너무했다는 것을 알아. 잘못한 건 나지요. 흔디 나도 왜 그런 못된 짓을 희었는지 잘 모르겠구먼요. 잠깐 동안 색시 못 보고 죽은 총각의 몽달구신이 쉬었는가? 내가 죽일 놈이었슈. 병다리는 눈을 바로 들지 못하고 잘못을 빌었다. 날이 새네. 박양이는 새벽 하늘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렇구먼요. 동살이 부옇게 잡히고 있구먼요. 병다리는 물발이 튀기는 힘찬 노즐로 배를 저어 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 예림은 하루 진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만을 기다렸다. 실망했나 봐. 비관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분별 없고 치기 어린 시절, 사랑의 감성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다고. 아무 쓸모 없이 눈물고 다 늙어가는 여자 곁에 머문단 말인가. 그녀는 신청부 같이 시름겹게 거실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 2층 침실로 올라왔다. 오한이를 원망할 순 없지.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환하던 침실이 어두컴컴하리라는 생각을 했다. 밝은 빛과 어둠은 피부의 반응과 함께 어느 정도 몸의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풀썩 몸을 던졌다. 내가 얼마나 늙은 걸까? 청양댁에게 주름살이 얼마나 더 늘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주책스러운 망령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주름살이 얼마나 깊고 굵게 패였는지 이마를 만져보고 눈가를 매만져 보았다. 사물을 감지해 살아가는 손끝은 누구보다 민감했다. 눈꺼풀은 많이 쳐져 내려온 것 같지 않았지만 눈시울 아래 피부는 쪼글쪼글하게 손끝에 만져지고 있었다. 양쪽 눈꼬리에 이어진 주름살은 깊고 굵게 파여 있었대. 입가를 만져보고 나서 그녀는 목의 살가죽을 잡아당겨 보았대. 먹은 나이가 있는데 피부가 늙은 건 당연하지. 그녀는 아가슴을 더듬어 내려갔대. 40살 중반에 늦둥이를 본 아주머니들의 젖은 물컹물컹하게 쭉 늘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가슴은 살이 좀찐 탓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대. 그런대로 위안을 받으며 그녀는 손을 아래로 끌어내렸대. 움푹한 배꼽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고 뱃살이 두툼했대. 기름진 똥배가 나온 건 아니었대. 손은 더 아래로 내려가 거웃이 무성한 불두덩 밑으로 급격하게 꺾였대. 손끝에 걸리는 밑살이 보독하게 그들거렸다. 예전 솔밭에서 와니를 만날 때 속옷이 축축이 져서 미끄덩거리는 것과는 너무도 대소적으로 메말라 있었다. 청량댁 아줌마는 늦도록 몸을 했다지만 얼마 전까지 핏물이 조금씩 비쳐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기대와 정반대로 바뀐 실망감을 떨어낼 수가 없었대. 마음 먹기에 따라 몸도 달라진다는데
둥실한 허벅다리는 여전히 보들보들한 살결로 포실했고 종아리도 매끈했대. 커다래진 궁둥이를 주체 못하고 뼛속에 바람구멍이 숭숭한 골다공증과 세 다리처럼 가늘어진 두 다리로 위태위태하게 뒤뚱거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은 그래도 준수한 몸매였대.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내려와 커튼을 활짝 내열었대. 햇빛이 쓰러지고 없었대. 아직 저녁이 된 게 아니었대. 저만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녀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대. 날이 구저려나 보네. 그녀는 오늘도 기대가 무너지는 한숨을 내쉬었대. 침실은 고요했대. 모처럼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침실에 고인 고요를 깨뜨렸대. 그녀는 재빨리 침대머리 탁자를 더듬었대. 종전 같으면 이따금씩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라도 전화기를 찾아 탁자를 더듬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그녀는 몇 번을 더듬었어야 수화기를 찾아들 수 있었대. 전화를 건 사람이 김한일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은 서울에 사는 작은 아들이었대. 진엽이냐? 어미도 잘 있고? 그래, 시골에 조용히 사는 사람이야 별일 있겠느냐? 아버지처럼 너무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집사람에게도 신경 써거라. 겸이도 두 살이 되질 않았느냐? 그놈도 좀 데리고 내려오고. 애들은 도시에서만 자라는 것보다 시골 흙냄새도 맡아봐야 하는 게야. 시골에 아무것도 볼 게 없다고들 하더라면 서울은 애들이 전자오락에만 매달려 살고 가외 공부로 딱하게 코피를 쏟으며 고달프기만 하지 뭐가 있느냐? 어릴 때 꿈은 시골에 있다는 것만 알아라. 그녀는 둘째 아들의 안부 전화를 간단히 끝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이내 또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전 예림입니다. 상대방은 대꾸가 없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한 예림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전화벨이 또 울렸다. 다시 김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미를 쳤다.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상대방은 아무 소리 없이 전화를 떨컥 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기에 자꾸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그녀는 뇌리를 스치며 떠오르는 생각에 소스라쳤다. 그놈인지도 모르는 것을. 우엽이놈. 그녀는 창가로 돌아섰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거실로 다시 내려왔다. 비가 오려나 보지요? 그녀는 현관을 들어서는 청량댁에게 물었다. 어제부터 꺼무리하게 구름이 끼어갖고 날씨가 흐리더만 비가 얼마나 오려고 그러나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구먼요. 감자밭 북을 다 돋아줬으니께 비가 와도 괜찮겠어요. 잔디밭들에 펼쳐놓은 야외 파라솔을 후둑후둑 두들기는 빗방울 소리가 점점 요란해지고 있었대. 아줌마, 전축을 끄지요?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감상하고 있던 비엔나 왈츠를 꺼버리도록 했다. 창밖에선 빗방울 소리가 좀 더 세차게 들려오고 있었대. 그녀는 빗소리를 듣고 싶었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녀는 굵은 빗방울이 잔잔한 저수지 수면에 방울방울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라 같은 잔물결이 동그란 원을 그리고 벗어나가 인접 물결과 수없이 얽히던 것을 떠올렸다. 서둘러 모내기를 하느라고 써레질을 한 문원에 볕짚으로 만든 두렁이를 쓰고 엎드린 농부들이 떠올랐고 맹꽁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날이 굳어서 저녁 어둠이 일찍 지고 있구먼요. 빗소리가 갈수록 크게 들리는 걸 보니 비가 많이 오려나 봐요. 한동안 가물었잖아요. 비가 좀 와야지요.
큰 비가 오면 저수지에 차고 남는 물이 무너미를 넘어가겠군요. 몇 해 전에도 이맘때 큰 비가 와서 물이 굉장히 넘치들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둥그렇게 물이 넘어오는 무너미 아래 쪽대와 바구니를 들고 총총히 늘어서서 씨알 굵은 붕어 흐며 큰 잉어를 손쉽게 많이들 잡았구먼요. 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비는 바람을 동반하며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대. 창문 모두 닫았지요. 그러면요? 비바람이 들이치며 유리창을 후두둑 후두둑 두드렸대. 날씨가 사나워지네요. 예림은 한숨으로 말했대. 손님이 오신다는 날이 볼새 언젠디 안식도 기다리고 지시나 봐요. 비가 너무 사납게 쏟아지는 밤이라서 기마는 오늘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대. 바깥이 깜깜해졌겠군요. 비도 사납게 퍼붓고 금세 깜깜해졌구먼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마을 집들의 불빛도 빗속에 파묻혀갖고 흐리더구먼요. 이번 비엔 어디가 또 허물어질라는지. 청량댁은 큰 비에 집 주위가 허물어져 내릴 걱정을 했다. 손님이 오실 때 되면 무슨 연락이 있으시겠지요? 거기 앉아 지시들 말고 식사나 하셔요. 청량댁은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밥에 좋아하시는 강낭콩을 좀 얹었구먼요. 냉장고에 그냥 있는 갈비를 한 대 굽고 열무김치도 새로 담았어요. 난 밥 생각이 별로 없네요. 그녀는 한술 뜯은 수저를 식탁에 도로 내려놓았대. 낮에 잡수신 것도 없잖아요. 전엔 조금씩 하는 식사라도 잘 드시더니 며칠 전부터는 당최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이따라도 시장하면 먹을게요. 그녀는 포도주 잔을 집어들었대. 사모님은 눈을 영 못 고치는 거여요. 청량댁은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꺼냈대. 나는 누가 눈을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눈앞의 가까운 사물 윤곽이 희미하게 보일 적만 해도 그녀는 지금처럼 답답한 줄을 몰랐대. 김환을 만나고부터 비탄에 빠졌던 절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안 못 보는 맹인으로 참담하게 굴러떨어진 운명이 저주스러워지면서 어둠 속의 답답한 괴로움이 흉측한 마녀의 모습으로 또다시 그녀에게 찾아들고 비애가 파도처럼 가슴에 밀려들고 있었대. 지가 또 괜히 눈 이야기를 꺼냈나 보구먼요. 아니에요. 오죽이나 안타까워 보이면 그랬겠어요. 그녀는 안 못 보는 맹인을 보살펴주는 사람의 고단하고 지겨운 심정을 알고 있었대. 사모님은 늙은 게 아니구먼요. 지는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러는가 아직 몸을 허들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모님이 뭐가 늙었다고 그려요? 사람은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예순이 한창이어요. 80살 먹어도 옛날 마흔줄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감요. 피둥피둥은 얼굴부터 젊어 보이려고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다고 먹은 나이가 어디로 가나요? 몸을 어떻게 가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60살이 30살 같기도 하고 30살 먹은 여자가 마른 시래기 모양으로 구질구질은 60살 여편에 같기도 하들 않것이요. 그런 서른 걸 아는 걸 보니 아줌마는 아직도 시집을 가고 싶은 계로군요. 애구머니 남색 싫어워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요. 어떤 영감이 지 같은 무지랭이 할망구를 데려다 마누라로 데리고 살겠어요?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사람 하나 건사하고 살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디요. 잘나야 짝이 있는 게 아니라오. 사람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어울리는 제짝이 있는 법이라오. 그게 음양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등이 굽은 곱추도 아이를 낳고
안전뱅이 언성이도 달덩이 같은 자식을 낳고 살지 않던가요? 그녀는 밥을 뜯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로 나왔대. 그녀는 다시 현관문을 내열어 보았대. 거센 비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한무더기 휘감고 밀려 들어왔대. 사모님, 어둡고 비바람이 사나운 뒤 어디를 나가셔요? 청량댁은 주방에서 쫓아 나왔대. 나가긴 어딜 나가겠어요. 비바람이 얼마나 사나운가 보려고요. 그녀는 몸의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눈을 연신 끔적거렸대. 현관 밖에 있는 불은 꺼놓았군요. 다시 켜놓으세요. 잔디밭에 있는 외등도요. 비바람이 사나우니께 무서우신가 보구먼요. 지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청량댁은 언젠가 한번 비바람이 치는 날 도둑이 들어 놀란 댕가슴을 안고 있었대. 회장님이 쓰시던 엽총을 꺼내다 놓을까요? 총은 무슨 총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누가 만질 줄을 안다고요. 남편이 생전에 사냥을 즐겨하며 사용하던 엽총 중 경찰서에 영치해 놓은 것 말고 또 다른 한 송을 집안에 숨겨 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대. 도둑이 들고 난 뒤 청량댁이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 2층 다락에서 그 엽총을 발견했던 것이다. 또 도둑이 들까봐 겁난게 그러시오. 그때는 도둑이 거실에 있는 비디오와 텔레비전만 가져갔은 게 천만다행이지. 사람을 해코지 흐르 댐볐으면 어쩔 뻔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별아별 도둑이 다 있고 끔찍하게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알면서 흉포 크기가 이로 말할 수 없지를 않던가요?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야 보지 않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겠어요? 아줌마는 아줌마 방에 있는 조그만 텔레비전 한 대면 되고요. 그녀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현관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청량댁은 전축을 틀어놓았다. 아줌마, 전축 꺼요. 끄라고요? 청량댁은 의아하게 물었다. 바깥 빗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전축 음반이 돌아가면서 잠시 흐르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서 봄의 꿈으로 이어지려던 순간에 음악은 끝나고 거실은 창밖에서 새어대는 빗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대. 바깥 외등이 사나운 비바람에 외롭겠구나. 그녀는 잔디밭에 껑충한 키로 서 있는 외등의 하얗게 젖은 불빛 아래 세찬 빛발이 갈피 없이 흩날리는 전경을 떠올렸대. 완이가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 그녀는 김완의 전화번호라도 알아놓고 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잠옷 후회스러웠대. 김완을 만난 것이 꿈결 같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고 가까운 곳에서 금방 또 만나리라는 기대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몸이 아프지 않다면 못 올 까닭이 없으련만 그녀는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서울에서 부인이 찾아온 걸까? 만약 부인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비바람 속에 달려가 본들 마음만 더욱 허탈하고 혼자 된 비감에 휩싸일 따름이었대. 어디가 아픈가 봐 틀림없어. 그녀는 지금처럼 김한을 보고 싶어 기다려본 적이 일찍이 없었대. 음악이나 들을까? 하지만 그녀는 음악이 자신의 기다림을 방해하며 초라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했대. 청량댁도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는지 주방이고 거실에 발걸음 소리가 없었대. 현관 문간에 있는 수도리가 돌연 아빠를 세우는 소리로 두 귀를 쫑긋거렸대. 쿵! 밖에서 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대. 그녀는 반사적으로 두 귀를 곤두세웠대. 수도리가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비바람에 줄곧 쩔그렁거리고
무엇인가 메어지는 것 같은 소리는 한 번으로 잠잠했다. 사람의 기척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마 바깥에 잘못 놓인 무슨 물건이 비바람에 넘어지는 소리인가 보았다. 오하니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소리가 난 집 밖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나 빗물에 철벅거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어느 쪽에서도 들려오지 아니했다. 밤은 차츰 깊어가면서 빗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침대에 가서 누워야겠어. 그녀는 의지와 다르게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거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김환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몸을 의자에 끌어앉혀 놓고 있었대. 늘 지루한 군대 속에 시름겹게 허우적거리면서 비오는 밤을 좀 지새면 어떤가? 그녀는 잠시 더 앉아있자는 생각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은 손끝의 감각이나 후각도 무디게 둔해졌고 갖가지 소리가 혼란하게 뒤섞여 행동할 수 있는 외부의 신호를 그녀는 거의 받을 수가 없었대. 피곤했대. 자리에 눕고 싶었대. 침실로 올라가려고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의 전등불을 끄고 계단 쪽으로 돌아섰대. 부엌 뒷문 쪽에서 떨그럭하는 소리가 들려왔대. 아줌마가 뒷문을 잠그지 않았나?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시 주위를 기울였대. 누구세요? 누가 왔어요? 대답이 없었대. 김화는 뒷문으로 찾아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대. 아니, 그가 찾아와서 현관에 아직 낯선 개가 있고 비바람에 들그럭거리며 내열린 뒷문을 닫고 들어올지도 몰랐대. 완이에요? 완이가 온 거예요? 그녀는 밟고 올라서던 계단에서 돌아섰대. 우하니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두워지던 저녁 무렵부터 줄곧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람의 숨기척을 감지하고 말했지만 비바람 소리만 회오리치는 소리로 귀전에 들려올 뿐 뒷문은 잠잠했대.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그녀가 자신의 과민한 신경 탓으로 여기며 내려서던 계단을 다시 밟고 올라서는 순간이었대. 윽? 두텁고 거친 손이 완악하게 그녀의 입을 콱 틀어막았대. 누구?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손을 뜯어내려고 몸부림으로 요동쳤대. 나무껍질처럼 딱딱하고 끌끌어온 손은 입을 더 짓누르고 틀어막으며 뜯어내리고 요동치는 손을 꽉 움켜잡았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2층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사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녀를 침대에 털썩 쓰러뜨리고 짓누르며 덮쳐 올라왔다. 그녀의 얇은 옷은 손쉽게 거치며 찢겨나갔고 반 알몸이 된 그녀는 용을 쓰고 비트는 몸으로 입에서 손이 떨어지는 일순간 수도리를 불렀다. 민감한 청각으로 재빠르게 알아챈 개가 계단을 뛰어오르고 마침내 방문을 머리로 들이밀며 번개처럼 뛰어들었다. 윽! 개에게 등덜미가 물리며 비명을 지르고 나가 떨어진 사내는 개와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다가 엉금슬슬 방을 기어나가며 정신없이 밖으로 내달았다. 개가 뒤쫓았다. 꽁무니를 따라붙던 개는 사내의 등짝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뒷덜미를 물고 흔들었다. 사내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수돌아! 그녀는 개를 불렀다. 그냥 놔두면 집안에 피가 낭자할 판이었다. 개가 사정없이 물고 뒤흔들던 뒷덜미를 놓고 으르렁거렸다. 목숨이 겨우 나붙었나 싶은 사내는 앞을 분간 못하고 뛰어나가다 쿵 하고 벽을 들이받고 꼬꾸라진 자리에서 다시 불불 기어 일어나면서 긍정거리는 다리로 뒷문을 차고 혼쭐 빠지게 달아났다. 수돌아 고맙다.
그녀는 개를 끌어안고 홍급하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